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동국대 경제학과의 노재진 교수입니다. 네,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그 저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작년에 규모조정 의뢰로 청년정책에 대한 신춘 분석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뭐 이렇게 좀 기술적인 내용을 빼고 좀 더 시각적인 내용으로 발표 자료를 구성한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 이제 주변에 아는 경제학자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작년 기본법은 안 만드냐, 우리 되게 서럽다,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고령층에 대한 지원 고민, 뭐 기초 연금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요 지금 이제 공백이 작년쯤에서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작년 기본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청년 기본법이 있습니다. 청년 기본법 2020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 그러면 아마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들 나왔던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청년이냐, 청년은 누구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법적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행정적으로는 필요한데 정해놓고 나면 아 그러면 36살부터 청년 아니야?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실제로 지자체들에서 운영하는 청년 정책들을 보면은 연령대들을 점점 늘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고요. 여기 이제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제가 뭐 정확히 찍을 수는 없지만, 지금 반은 안 된다라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요게 좀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일단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복지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무려 1962년에 제정이 됐고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벗어난 사람이구나, 청년은. 일단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91년도에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따지면 청년은 아동은 벗어났는데 청소년하고 겹치죠. 근데 그러면 왜 19세에서 34세냐? 여기에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아, 9세에서 시작해서 15살. 잡았구나. 여기도 19세에서 15살 잡았구나. 약간 우리 좀 이제 준용하는 그런 또 법제정하고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설정은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아동하고 겹치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법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제정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법치적 취지가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법 제정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어떠한 환경 변화가 청년 정책을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그리고 이게 법 제정으로 이어질 만큼 그런 동력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청년 정책을 얼마나 잘 가져갈 거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법 제정 취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취업난, 주거불안정, 우리 되게 많이 이렇게 일화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성향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건 알겠는데 작년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다 정책적 지원이 또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또 그러면 정책적 지원은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거는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뭔가 좀 이렇게 좀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아마 그래프 보시면서 뭐가 뭐라는 거야? 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면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입니다.
1980년부터 80년이니까 언제지 20년이 넘게 그죠? 그 꽤나 장기적인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선이 이른바 선진경제, IMF에서 그룹핑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MF에서 보면 얘네들은 좀 잘 사는 나라들, 사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평균 경제 성장률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점선들, 직선들은 그 추이를 그 직선으로 한 건 얼추 나타내는 트렌드, 추세를 나타내는 건 선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물론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무리는 있습니다만, 만약 이 직선대로 간다고 한다면 곧 역전이 되겠는 상황이죠.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학자들이 뭐 GDP 성장률, 뭐 경제 성장률, 뭐 1인당 GDP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이런 수치에 자꾸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생산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금융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상업 부동산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 전반까지 다 포함해서도 점점 깔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전체 GDP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는 어느 정도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왜? 분모가 줄어드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인당 GDP마저 버텨내지 못하고서는 감소를 할 거다라는 얘기고, 비록 그것이 평균적인 얘기지만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특히나 기회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이렇게 높았던 덕에 고도성장을 이뤘기는 했지만 그게 왜 지금 그냥 선진 잘 사는 나라들의 평균만큼도 지탱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맞물려 돌아가는 이슈여서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지역적으로 나눠봤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진이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와, 이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슈라고 하는 것이 정말 5만 군데 걸치지 않는 데가 없구나라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지역 문제,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의 병폐다,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GRDP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된 부분을 지역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지역 총생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수도권이 파란색 선이고 비수도권이 붉은색 선이에요. 그래 이게 합해서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0.5%, 50%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대칭으로 나타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어요. 비수도권이 더 높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2015년 무렵에 역전이 됐는데 그 역전된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죠? 역전된 이후의 트렌드가. 이게 뭐 역전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급전직한 거였어요. 그 지금 계속 이 트렌드가 여기 낮은 상태에서 이제 지지부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그러한 사이에 청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을 했느냐. 물론 역전은 2015년에 발생을 했지만 청년들은 이미 발빠르게 지역의 쇠락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몸소. 이미 청년 인구의 기조 추이는 2000년대 초반에 역전이 돼서 벌어지고 있었고요. 사실은 저 GRDP의 비중이 높았고
그 역전되는 2015년을 지나가게 되면 그 트렌드가 더 급격하게 바뀌게 되죠. 제가 그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안동에 출장을 간 적도 있었는데, 네, 이제 경북 도지사님도 뵙고 안동 시장님도 뵙고 그랬는데, 이제 더 올려보낼 청년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갔다. 갈 만큼 다 갔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 갈 사람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이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게 될 테지만, 사실 그 저출산에 관한 많은 연구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들도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 들으셨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보면 인구 밀도 자체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려서 인구 밀도가, 사실 수도권은 아직 뭐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방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떨어지거나 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청년 중심으로 몰려든 인구들이 사실 해피한 건 아니거든요. 삶이 엄청 각박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주거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그거를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런 환경에서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아이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런 것들이 이 모든 상황에 악순환, 그러니까 뭐가 출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꽤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에 비해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 나라의 짐, 너무나 크다는,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저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막 성인이 된, 법적으로 청년이 된, 네, 아이가 아니에요. 네, 하여튼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도 네, 법적으로 아동인가요? 하여튼 네, 청년과 아동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빨간색이 한국이거든요. 빨간색이 한국, 그 다음에 초록,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요 선이 세계 평균이고요. 요게 이제 빨간색이 고소득 국가 평균입니다. 부양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가 그 생산 활동을 못한다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떠받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고 있는 거니까 분자가 크면 수차가 높게 나오는 거고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195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았던 시절을 지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2015년 무렵부터 해서 급속도로 상승을 해서 거의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갈 것처럼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되는 뭔가 도전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예,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여기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그 인구학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정해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을 올린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0.6대까지 떨어지는 출산율을 얼마로 올리는, 얼마로 올릴 수 있느냐도 별로 이렇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 희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올린들 인구 대체율이라고 하는 2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러면 그걸로 얼마를 지속해야지 이 트렌드를 엎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진짜 정해진 미래인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네,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지금 단계에서 청년 중심, 정말 죄송하지만 이 부양비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망한다는 거죠. 네,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장년 노령층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청년들도 장년 노령층이 되기 때문에 이 부양비를 감당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환경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고용률이에요.
학자들이 쓰는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막 부자가 뭐고 부모가 뭐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경제학자들도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개념들이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률입니다. 예전에는 뭐 실업률, 취업률 이렇게 하다가 고용률을 많이 쓰는데요. 고용률은 뭐냐면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전체에서 고용된 인원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령대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푸른 선이 20에서 24세입니다. 이해가 돼요. 다 대학가잖아. 그죠? 대학 진학률은 사실은 대학 진학률 자체는 정점을 찍고 지금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아주 긴 트렌드로 봤을 때 20년 이상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점점점 떨어지는 추세였죠. 물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20대 초반에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 자체부터 문제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의 청년 고용률이 요 연령대에서 낮은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너무 일을 늦게 시작하고 있어요. 늦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군대 보내서 그러잖아요. 그거 빼도 좀 늦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사실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주황색선이 25세에서 29세예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확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30에서 34세 회색선이거든요. 잘 올라가고 있네. 잘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문제는 그래서 평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이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좀 잘라서 봤는데요. 20대 전반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취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휴학도 늘어나고 물론 군대를 갔다 오는 남자분들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취업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뭐라고 진짜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2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고용률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연령대에서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25세에서 29세, 20대 후반 남자들의 4명 중에 1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평균이 양호했던 거는 여자들의 고용률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져서 급기야 역전까지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상 양호해 보였던 건, 추세가 양호해 보였던 거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놓고 보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30대 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전반도 평균적으로 괜찮아 보였던 건 여자들의 고용률이 쫙 올라와졌기 때문이에요. 트렌드가 아주 급격해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도 보면은요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남자분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군대도 갔다 왔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요 연령대에서 여자분들의 이 고용률이 너무 낮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여성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의 M자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대 전반까지 이렇게 고용률이 낮다가 20대 후반까지 휙 올라왔다가 또는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것도 더 낮았어요. 그 20대 그 전반에서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이는 그래서 이렇게 M자처럼 보이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 되게 전통적인 모양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30대 전반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그 훅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해서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30대 전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더 이상 M자 커브가 잘 관찰이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않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남자들과.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는 수준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20대 후반 이후로 보면 갈라놓고 봤더니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해,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띈다. 근데 저는 그게 뭐랑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 GRDP하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2015년도 근처부터 해서 이렇게 확 그 GRDP 비중이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본격적으로 WTO 체제 편입이 되게 되면서 뭐 미국도 뭐 난리가 났었지만 우리나라의 제조 기반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도를 놓고 보면은 요 해안가를 따라가지고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제조 기반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생산도 급전직화를 하게 된 거고 사실은 그 지역 생산에 굉장히 많은 고용 공급을 하고 있었던, 노동 공급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요 동남벨트에서의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공업 중심, 그죠? 그런 중공업 그 제조 중심이다 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자리들이,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트렌드적으로 남자의 고용률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16개월에 끌려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독립적으로만 떼놓고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주거는 일자리는 뭔지 주거는 어떠냐. 2002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처음으로 청년산 실태조사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통계로도 들어갔거든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57.5%고요. 수도권은 59.7%로 나타났습니다. 왜 제가 이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에 주목을 하냐면요. 청년이 아동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 근데 성인이거든요. 법적으로 성인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성인인데 특별히 취급되어야 되는 그 무언가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인은 성인인데 아직 성인으로서 독립을 못한 거라고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독립을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잣대라고 해야 되나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부모랑 따로 사는 거죠. 그죠? 그게 뭐 꼭 반드시 뭐 바람직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부모랑 따로 산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도 어떤 부분은 독립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최소한 물론 불려놓고 다섯 코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6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 연령대에. 물론 뭐 5세별로 잘라보면 또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있겠지만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가 67.6%고요. 그 주된 이유가 생활비 증가.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돈 문제만 아니면 나도 나가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하죠. 저희 딸내미도 맨날 저한테 하는 제 기준만 보고 맨날 막 저기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월세가 낮아지려면 보증금이 높아져야 돼. 나 경제학자거든. 어제도 한참 그럼 한 시간 대화가 오갔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만약에 독립한 청년들이 지고 있게 된다면 그 생활의 다른 부분들이 그 주거비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억눌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단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거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연령대나 다 힘든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만 청년에게 더더군다나 이렇게 급속하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뭐 속도는 예전만 못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하면 이 주거에 대한 부담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역 격차가 굉장히 커요. 너무나 뭐 알고 있는 바지만 보증금 없는 월세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30만 원 선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에 30만 원짜리 월세가 아직도 있어? 이렇게 있죠. 근데 서울과 인천, 세종의 경우 40만 원 선. 이게 지금 2020년이라고 지금 올해만 해도 또 되게 다르죠. 지금 최근 월세는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40만 원짜리 월세는 어딨나? 이런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는 월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울과 광역시간에도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보이는데 20만 원 이상 벌어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부산만해도 이렇게 벌어지면 다른 지역들도 말할 것도 없겠죠.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은 500만 원 선인데 좀 높은 지역에서 보면 2천만 중위급 기준으로 해보면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렇게 낸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이 모은 돈으로 보증금 대기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증금이 적거나 없는 월세로 가게 되면 월세 부담도 늘어나게 마련이고 그 이상으로 수입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월세 내고 나면은 나머지 생활을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청년사 신태주사 원자력을 가지고서는 네, 그 경작자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개념 분석이랑 이제 숫자들로부터 뭔가 흥미로운 스토리를 꺼내고 내려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첫 조사고 국가 통계로까지 인정받을 정도로 잘 정리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게다가 무려 15,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이 청년 연령대에 있는 그 청년들이 응답을 했거든요. 전국 공시통계로. 그래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느꼈고요. 제가 주목했던 변수는 이거였습니다.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던가. 저한테 안 물어봐서 다행이에요. 긍정적인 오늘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지난주랑도 달랐고 그래서 되게 답할 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답에 스스로 되게 박하다라고 하는 경향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드러나기는 합니다. 잘 긍정적으로 답을 안 해요. 안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한테만 물어봤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더라도 그럼 이 답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는가 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합니다. 이렇게 답하는데 물론 다 저는 너무 좋아요. 요즘 그런 말 표기 뭐 저희 그 아직 아동인 저희 그 둘째 말하면 머리에 꽂은 아이가 아니고서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그렇게 답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전 척도로 했을 때 차이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차이는 우리가 뭐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가 이걸 주목하는 게 맞느냐 라고 하는 거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남녀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어요. 연령 집단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던 건 한부모, 조소원가정, 자립준비 청년 가구 그 여부 자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 소득 계층이 아니고요. 소득 계층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이게 요 설계 자체가 1, 2, 3, 4, 5 부위를 비슷한 비중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 통계 자체가. 그래서 1분위 20%, 2분위 20% 이런 식으로 아예 설문 자체가 그렇게 균형된 그 청년들에게 질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르게 이렇게 분배가 돼 있는데 그 와중에 요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 나는 그러면 1, 2, 3, 4, 5 요 등급으로 나눠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되게 예상되는 바지만 본인이 직접 속한 곳은 훨씬 더 나쁘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얼마나 나쁘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아, 이 부분에 조금 더 그러면 집중을 해봐야겠다 나중에 연구를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내 지금 실제 경제적 위치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위치의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런 발생하느냐라는 것도 참 흥미로운 주제겠다. 왜냐하면 만족도 자체에 이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계층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오는데 흥미로운 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게 더 크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 연령대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뒤에서도 또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삶의 만족도가 청년의 전 연령대에 비해 유리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형편 좋은 애들이 결혼을 하니까 삶의 만족도 높겠지. 근데 이제 이런 저런 거는 저희가 나름 통제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여건들은 다 통제를 했는데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 계층을 뭐라고 인식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놓고 봐도 기혼자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것들을 다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들을 선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인 거죠. 전반적으로 통계 다른 결과들을 요약을 해드리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딱히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게 20대 전반까지는 유효해요. 근데 그게 저는 대학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다니는 시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라고 하는 게 그때까지는 좀 뽕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0대 후반 이후로 이렇게 가면은 크게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학력 수준이. 그것도 저는 사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도권 거주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낮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적응이 막 나는 생각인데 인구밀도도 너무 높고 각박하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포션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이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지에 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물려서 저는 수도권 거주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낮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동거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어릴 때만 높다. 동의합시다. 이 좀 약간 웃픈 현실이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게 좋다니까요. 빨리 나가고 결혼도 하고 배우자도 있고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를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막 뭐 집단 세뇌를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막 내 눈을 바라봐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 통계적으로 이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 이거 이게 좋은데 말을 못하네 뭐 약간 이런 것처럼 잘 골라서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왜 그 선택을 안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통근 통학의 좋은 위치가 주거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 과거 1년 주거 불안을 경험한 경우 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좀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통계의 설문이 상당히 상세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별걸 다 물어봤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22년도에 처음으로 이 통계가 나왔고 아마 2년에 한 번씩 뭔가 정기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국가통계로도 들어가고 원자료도 공개가 되니까 좀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이루어져가지고 더 청년의 실패 그다음에 이런 정책의 영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좋은 결과들이 실사점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변화도 짚어봤고 아 정말 청년들이 본인의 노력과 이 노력을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 변화가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의 어려움, 그 다음에 주거의 어려움 이런 것도 손에 잡힐 듯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청년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작년 기본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재정 시즌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너무 좀 그 당위적인 그 근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 부양비를 일단 현실적으로 감당을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청년의 우리 이제 미래가 되는 청년들의 삶의 자체에도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다 라는 부분이고요. 방향성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청년 정책이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송 선생님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청년 정책이요 300개가 넘습니다. 한 해에 300개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분들은 체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300개 나한테 뭘 해주고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보고 있으면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년 정책인 줄은 알겠는데 이걸 해서 뭐가 좋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산만하고 지금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노화가 되고 있네요. 이보다 심한 얘기는 제가 하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문을 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연구진이 생각한 그리고 저희 이제 여러분들도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성은 이거고요. 기관에 아동을 벗어난 성인에게 정책적 차원으로 지원까지 하려는 것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결국은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 게 관건이다. 계속 도와줘서 청년임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인으로서 온전한 성인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그런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동량이 되고 생산활동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제 몫, 한 사람 시민의 몫을 해내는 어른으로 자라주는 일이 성인인데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청년정책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년기본법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는 완벽하게 차별점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키워드가 여기서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은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데 온전히 그 방향성을 포커스 맞춰야 된다. 가려는 방향은 자립이어야 된다. 사실상 생산 가능 인구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 진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냥 마냥 도와주고 힘들지 이게 아니라 결국은 재한몫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두보로서의 정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 청년 정책이라고 이름 붙은 정책들이 대상이 명확해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책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그 자립으로 나아가는 길에 긍정적인 지속적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기본 계획은 제1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0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여기랑 쌓이는 TMI인데요. 우리나라의 기본 계획이요. 제가 수기로 한번 세워봤거든요. 역시 300개가 나왔습니다.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10년에 20년에 한 번 세우는 기본 계획이 300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기본 법. 무슨 특별 법, 이런 법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기본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정책 기본 계획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국무조정실에서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 1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 1차 기본 계획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5년도가 시작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에는 저는 바라기로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연구에서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일자리 역량화가 왜? 자립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 여착륙 진입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일자리의 역량 강화 이거는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일자리 자체와의 매칭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연구 참여했던 김지훈 교수님이 토론에서 그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단기 중기 노동 수요에는 그 업무에 부응하는 조금 더 포커스가 된 인력 양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 뭐 한 5년, 10년 안에는 이렇게 변할 것 같다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명확한 그런 그게 있잖아요. 물론 AI 때문에 지금 한바탕 다 뒤집어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신중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내 커리어를 리빌드 할 수 있는 그런 신축된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국가 시스템이 서포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들을 저희가 연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죠. 주거. 이것도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주거지원이 나와야 됩니다. 한 달에 20만원 월세 보조 이렇게 해갖고는 그냥 밑바닥 도게 되거든요. 물론 그만큼 생활비가 세이브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지속을 할 거예요? 34세 돼서 끊겨. 그냥 서운한 마음만 들지 그동안 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한정없이 들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주거지원도 좀 역량 강화와 연계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자리, 이 저희가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직주공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살 수 있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직장이나 학교하고 먼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에서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돈도 물론 더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떤 역량 강화와 연계된 그런 주거지원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저희 동네에 최근에 행복기숙사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귀한 행복기숙사. 아시는 분들, 그 동네인가 보다 이러실 수 있는데, 와, 그거 하나 지나세요. 아파트에서 데모를,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아니 뭐 좀 조망권이 어쩌고 거기 원래 막 공원이 들어서 그냥 와 베레벨 이유들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하는데 저는 같은 주민으로서 너무 부끄럽긴 했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반대하기에도 근데 어쨌든 간신히 그래서 지어지기는 했고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족해요. 아마 이제 그 주거에 관련된 부분은 또 이윤수 교수님께서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가정 형성과 연계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우리가 뭘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비건도 좋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좋고 애기 안 낳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으로 뭔가 돈 들여서 뭘 한다 그러면 그래도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더 지원하느냐, 뭘 더 바라느냐, 뭘 더 서포트하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가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하다는데, 그죠? 아 여기서 약간 시선들이 싸늘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무시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형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주거라고 하는 게 저는 수년 전에 거기가 어디 동사에서 한 카피였는지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은 나는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라는 카피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장년층이었었기 때문에 저런 사탕 발리로 청년층을 호도하다니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산 형성 수단인데 안 사고서는 버티고 저 말에 속아가지고는 시간들로 보내고서는 어느 날 현실을 깨달았을 때 니들 때문에 그랬으라고 클레임 못하고 좀 약간 너무 사탕발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청년층이 쉽게 자산으로서의 주거 예, 접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50년 장기 목이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가계부채 자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좀 막히기는 했습니다만 40년짜리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더 좋은 얘기들은 이제 뒤에 질문을 해주실 텐데 거버넌스 측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넘는데 그 300개가 넘는 그 청년 정책이 그게 이제 중앙행정기관들을 하는 것만 따져서 300개가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들이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빠진 데가 어딘가 싶죠? 알려드릴게요. 법무부 하나 빠졌습니다. 법무부 하나 빠지고 부는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도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처청도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아요. 개수들도 뭐 무슨 40몇 개, 42개가 지금 최고인 것 같죠? 42개에서 뭐 한두 개까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외교부도요. 외교부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청년기본법에도 보면은 청년경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법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기본계획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루된 부가 뭐 한두 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수렴해갖고 기본계획 세우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부처들을 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책들 내놔보세요. 그래서 취합하고 그렇게 세게 스크리닝 안 하고 그런 걸 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개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딱 봐도 네가 청년 정책이냐 하는 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무조정실이 강력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기본법들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다. 왜냐하면 청년정책의 성격 자체가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나요. 저출산 공영사회위원회 있지만 사실은 그 다양한 관련된 부처들을 다 소관해서 강한 통솔력을 가지고 정책들을 끌고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내실 있는 정책을 선정을 하려면 조금 더 스크리닝하고 검토하고 가려서 할 거 하자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과연 잘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할 거 하고 거기에 또 할 정책에 조금 더 자원을 몰아주고 하려고 하면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정책에 대한 평가가.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전형평가, 전성평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아 몇 퍼센트 달성? 그럼 100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형평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서 이게 의미가 있나? 얼마나 고민을 했나? 얼마나 노력을 했나? 이런 식으로 주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전성평가예요. 근데 사실 청년정책 평가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의 정책 평가들이 다 전형평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요. 만점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골라서 합니다. 이건 너무 도전적이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정량평가 기준 달성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하라는 데도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할 가치가 있지만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정책까지를 회피하는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량평가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주관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요 정책 과제수를 줄이면 돼요. 300몇십 개씩 되니까 정량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반에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정성평가 제대로 못할 이유가 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맞물리는 얘기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대로 평가해서 피드백을 제대로 줘야 그걸 반영을 해서 야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쳐야 평가 제대로 받겠구나라고 된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평가 방식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꾸신다고 국무조정실에서 피드백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23년도 평가까지는요. 기관 순위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과제 하나하나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를 수행한 모모부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했어요. 근데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치사하지만 우리 몇 등 이걸 받아들여야 내년에 더 잘하지 말지 하는 거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이슈는 있습니다. 42개 하는 부하고 한두 개 하는 부하고 야 무슨 기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 이상 하는 부에 대해서만 순위를 매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얼마든지 이거조차도 정성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정성평가를 할지에 대해서도 순위를 매길지에 대해서도 근데 저는 이거를 청년정책을 제대로 할 인센티브
비율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관평, 순위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성적표 받아들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 했거든요. 포커스트 그룹 인터뷰를 하면서 청년들 여러분 모셔놓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 질문, 대화식으로 이렇게 집단 토론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면은, 물론 300몇 개씩 되는데 다 알 수는 없죠. 그래도 한두 개씩은 아시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들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들 모르시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근데 그건 모든 정보부처에서 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홍보에 대한 고민, 다 똑같은 고민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 과제를 시행하면서 들어가 봤을 때는 이 청년 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정보를, 그 종합적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 필요에 맞춰서 나는 주거 지원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알아보고 싶은데, 그거를 딱 맞게 다 볼 수 있는 데가 없었다는 거죠. 예. 부분은 있는데 찾아 들어가는 게 조금 힘들어요. 들어가는 청년한테 포탈에 있어야 되나? 들어갔는데 없네? 근데 막 저 위에 구석쟁이 어디 들어가고 갑자기 나타났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해드렸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켜봐야죠. 얼마나 잘 될지. 근데 요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그 영어를 마무리하기는 했는데 저도 사실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 현실이나 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본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 관이 생겼다라고 한 게 굉장히 또 큰 수확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사연의 또 어떤 그 지적 자본으로서 자원으로서 그게 또 쌓였다라는 것도 그런 기여를 하는 연구를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더 바라겠는 여기 또 이렇게 양양에 그 전도 양양한 청년 또 정책 정치인들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당과 상관없이 그죠 국회를 통해서 입법 활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서는 실현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연구만 하고 끝날 수 있었던 이 과제가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모시고서는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토론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저도 잘 듣고 더 좋은 방향으로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